소박하게 차려진 한 끼 밥상. 밥을 먹을 때도 자연인만의 순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많이 차려주시겠네요. 먼저 이 간장을 먹는 거예요. 간장이요? 어? 식사를 하시기 전에 간장을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나? 왜요? 에피타이저? 이거를 쫙 남겨서 이걸 단으로 쫙 내려주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왜요? 자연이 직접 담근 20년 묵은 장맛의 맛. 그 맛을 먼저 의미한 뒤에야 제대로 된 식사가 된다고 하십니다. 아, 입맛이 도나 봐요. 그렇죠. 고추는 약간만 매운 거 먹죠. 이건 맛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다. 내 몸은 움직이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밥 한 숟가락을 먹을 때도 깨달음을 얻는 자연인. 전기도 없는 깊은 산 속으로 들어온 지 12년째. 어렸을 때 그는 무술에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산에 들어온 이유도 더더욱 깊은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닌데요, 그러면. 예. 나름 계획이 있었던 거죠. 네. 새로운 권법을 창시하신 거죠. 태권도를 한 4년 방풍수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뭐 주제 넘게 그 내 생각에는 그 어떤 이게 한계가 여기뿐이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지. 그래가지고 이제 무술이라는 거를 좀 하겠다고 해서 이제 돌아다녔어요. 그 산으로 돌아다녔지.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연인의 무술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시죠? 네. 지방 곳곳에 숨겨 있던 건물 하나 둘씩 꺼내 놓습니다. 와. 예. 정식 도검 소지 허가증을 갖고 있는 자연인. 이 칼날을 보십시오. 번쩍한 게.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 칼인 거잖아요. 예, 진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봉수를 통해서요, 마음과 몸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와. 예순이 가까운 나이에도 늙지 않는 실력. 비록 예전만큼 날씬한 몸매는 아니지만요, 하루도 무예연습을 걸은 적이 하루도 없다고 하십니다. 예. 그냥 하시는 폼이 아니에요. 네. 달려가면서도 막 이거 돌려가고 나가야 되거든. 혹시 문사백동수 예. 체력 단련, 네. 정신 수양, 마음 수양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어떠한 그런 마음 수련 그것이지.